라면 먹을게 사람. 안녕하세요, 담이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오리온에서 나온 고래밥인데요. 볶음 냠냠맛 맛이라는 제품인데 DHA 카슘이 함유되어 있고요. 좀 독특한 느낌으로 나왔는데 어떤 제품일지 궁금해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. 가격은 1,000원 정도 된 걸로 기억이 나고 정확히 안 나네요. 죄송합니다. 자, 영양 성분을 보시면 한 봉지 당근이 한 7g, 나트륨이 한 30%. 가격이 1,000원이구나. 한 800원 정도 샀겠네. 예. 뭐 이렇게 짜지도 달지도 않은 과자 같은데요. 또 고래밥 이렇게 뜯으셔야겠죠? 자, 고래가 먹는 고래밥. 분푼 이쁘게 생겼다. 예. 맛이 어떻게 변했을지. 자, 고래가 먹는 고래밥. 고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씹어먹고 그런 게 아니고 바닷물을 들이켜서, 예, 거기 있는 무슨 뭐 새우 그런 거, 뭐 오징어, 뭐 생선 같은 것도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.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, 예, 뭐 검은 점이 들어가 있는 이런 느낌으로 좀 독특한 느낌이네요. 기존 거랑 다른 느낌이고 좀 마른 듯한 느낌? 맛이나 식감은 좀 같은데요. 말 그대로 좀 볶음 양념식으로 뭐 향은 없고 볶음 양념이라는 게 좀 뭐라고 하기 좀 애매한 건데 그냥 살짝 짠맛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역시 고래밥은 하나씩 먹는 것보다 이렇게 한꺼번에 들고 고래국처럼 아작아작 씹어먹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고래밥은 뭐 아시겠지만 속이 이렇게 텅 비어있는 과자죠. 그래서 좀 크기에 비해서 부피는 좀 어떻게 보면 오, 양 많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속은 텅 비어있다는 거 그거 감안하실까요? 네. 오, 이건 기형 오징어다. 오징어, 뭐 불가사리, 생선. 근데 고래밥에 고래가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? 와, 진짜 그런 다큐멘터리 보니까 고래끼리도 막 자기끼리 죽이고 하고도 그러더라고요. 하여튼 뭐 이런 제품인데 뭐 그냥 살짝 간간한 게 먹을만 하나요.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런 제품도 나왔으니까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이렇게 보니까 무가 생각이 나네요. 이제 무를 쌓아오는 김장 준비하려고 무를 쌓아온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내가